안녕하세요. 5일 만에 슈레드를 다시 틀었네요. 어쩔 수 없이. 왜? 왜일까요? 네, 오늘 DLC가 나왔습니다. 와! 되게 무미건조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럴 만하지 않나? 아니, 끝낸 지 5일밖에 안 됐다고, 뭐 이렇게 진도가 빠르냐고. 근데 이게 올바른 DLC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다른 게임들처럼. 원피스 해적무쌍 님하라는 거야. 본편 나오고 몇달 있다가 DLC 캐릭터 3개 내고, 몇달 있다가 DLC 캐릭터 3개 내고, 그거 사람 미쳐요, 아주. 내가 그 DLC를 왜 산다 싶게 만들어줘, 아주. 자, 검은 유령이랑 내방자가 있는데, 검은 유령이 뭘까? 그리고 왜 DLC 3개밖에 없어? DLC 1번에, 하이뉴 건담, 용호왕, 호령왕, 그리고 그 사쿠라 대전 애들, 그리고 DLC 1번이 아니라 그냥 무료 배포로 길리엄 선생님, 뭐 요렇게 나오지 않나? 왜 3개밖에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기체 나오는 거 아니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슈로데 30주년 기념 행사를 방해하려 하는 자들로부터 기념비를 지킨다. 이것도 무료 배포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면 뭐 슈퍼 로봇 대전에 혼을 준다. 뭐 데미지 1.1배에다가, 그러니까 기본 1.1배에 각성 주던가 기적 주던가 1회 사용. 좀 미묘하죠? 뭐 아무튼 들어갑시다. 뭐부터 나올지 모르겠는데 검은 유령부터 가보죠. 이게 길리엄 씨 아닐까? 길리엄 센세? 디비디는 되게 좋은 건데. 근데 아군 출격기체가 0기던데? 제로던데, 제로. 스페셜 시나리오 검은 유령. 이거 색깔이 아예 DLC랑도 다르네요. 완전 달라. 어? 낯익은 소린데? 이거 길리엄 아님? 맞네. 개슈팬스트다. 아, 미쳤다. 아이고, 예지? 에너미 페이지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기력대 130이네? 야, 기왕이면 풀로 채우지, 씨. 뭐야, 에이스 보너스 딴 상태로 들어왔어? 레벨이 만 렙인데? 왓더. 근데 파츠 나발이고 하나도 없어. 연출 한번 보죠. 와, 음성 봐, 미쳤다. 이 형님이 어디서 나왔더라? 오지 시리즈 말고 본편에서 나왔었나? 모르겠어, 난 오지에서 본 기억밖에 없어. 나름 깐지는 나. 근데 연출이 솔직히 말해서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만족스럽진 않네요. 스플릿 미사일 한번 보죠. そちらの手の内は分かった. 아, 목소리 좋아. 통통? 그치, 그치. 이거지. 심플하면서 되게 강력해 보여. 좋아. 게슈펜스토. 잠깐만. 와, 뭐가 많다잉. 야, 각성까지 있는 건 되게 좋은데? 뉴트론 빔 한번 쏴볼까? 잠깐만, 이거 쓰면 죽이니? 못 죽이네. これ以上好きにはさせん。お前の動きは読めた。そこだ。
저 방금 봤는데 길리엄 선생님 성우분이 원피스 도플라밍고 성우래요. 미쳤네. 우와, 연기 폭이 되게 넓으시다. 도플라밍고랑 완전 다른 것 같은데. 와우, 멋있어. 솔직히 좀 전에 킹무이피 뒤지느라 이거 연출 못 봤어. 지금 제대로 봤네. 개센데? 아니 노강이 이렇게 세다고? 한 번 더. 이거 음악 때문에 킹 작건 걸릴 것 같은데 뭐 내 할 바 아니지. 아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내 할 바구나. 엄청 살아. 길리엄 선생님 보잖아 대신에. 아 요거 작화가 맘에 든다. 마지막에 좋아. 아 플라즈마 커터도 한번 봐야지. 그치? 이게 끝이야? 더 안 나와? 나머진 본편에서 써먹으면 되니까. 소음이니까. 날아봐. 날아봐. 그래도 너다. 오 심플해 좋아. 이런 심플함 나쁘지 않아. 아 근데 무장이 4개밖에 없는 건 좀 아쉬운데? 원래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어? 애들 아는 척 할라나? 아 류세인애랑 마사키도 서로 모르는 상태니까 똑같이 모르는 상태일라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 길리엄 선생님이고 그 쿠스안의 용호왕이고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다이라이오의 개나 아니면 이그니숑 거리던 휴고나 참 좋아하는 캐릭터들인데 문제는 스토리를 1도 몰라요 걔네. 왜냐고? 그렇게 십몇 년을 슈로대하면서 한글 된 건 V부터거든. 그 전부터는 대부분 대사를 스킵하거나 아니면 L1 플러스 옵션 버튼을 누르면 전통적으로 이벤트 자체를 스킵해버려요. 싹 다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알고 있는 슈로대 팬은 한국에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을 수밖에 없지. 진짜 이게 전에 그러니까 다른 스트리머분 방송을 본 적이 있었는데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슈로대 썰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보면은 그분도 슈로대 스토리 다 스킵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사실상. 그냥 심심하면 그냥 애들 반응이나 보려고 캐릭터 표정이나 보려고 이렇게 동그라미 버튼 눌러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넘겨봤지. 그거 아니면 그냥 다 스킵했어. 왜? 못 알아들으니까. 일본어를 모르고 한자로 그냥 뭐라고 하는 거지? 아 근데 난 한자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뭐 그래서요. 그래서 옛날 스토리는 1도 몰라요. 아예 몰라요. 내가 했었던 시리즈 스토리조차 몰라요. 그냥 얘네가 아 또 싸우네. 얘 또 나왔네. 이 정도? 나중에서야 이제 사람들이 루리웹 같은데 써놓은 거 보고 아 세치코가 이런 상황이었어? 야 얘 되게 불쌍하네? 딱 이 정도. Z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Z 스토리를 잘 몰라. 사람들이 아사킴이 나쁜 놈이다 하는데
나중에 보고 나서야 알았다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얘는 왜 자꾸 나오지? 얘는 툭 하면 기어 나오네? 아, 쓰레기였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뭐, 아무튼. 반갑네요, 이렇게 보니까. 영웅전기. 야, 지가 나왔던 저거. 사실상 지가 주인공이었던 그거. 그거를 파츠로 줘? 자기 PR 오지네. 끝쪽에 있을라나? 게슈펜스트. 그치, 그치, 그치. 여깄네. 영웅전기였죠, 이름이. 이게 원래는 히어로전기. 예, 히어로전기라는 저기에, 예, 우리 길리엄 선생님께서, 예, 이분이 사실상 주인공이었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게슈펜스트 영입 끝. 다음으로 넘어갑시다.